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윤환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구간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단 주도주의 기준들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가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시장을 주도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오늘 시장도 꽤 혼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 좋은 시장에도 매일매일 상한가는 나오고 강한 종목이 나오기 따름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군을 우리가 주도 섹터, 주도주, 대장 종목, 뭐, 의미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큰 의미는 같다고 볼수 있는데, 네. 이러한 이제 주도주를 우리가 어떻게 판별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해당 섹터 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고요, 거래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는 섹터, 대장 종목, 이런 이제 종목을 이제 우리가 주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매매를 하거나 데이트레이딩, 즉, 당일날 매매에서 청산하는 그런 매매를 할 때, 우리는 주도주를 골라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오전에 발생한 해당 재료 내에서 그 해당 재료가 얼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테마가 뭐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수돗물에서 이제 뭐 벌레 유충이 발견되었다, 이런 이제 재료로 뭐 동양철관이나 이런 수도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던 적이 있었는데, 테마의 크기가 크지 않고 재료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바로 개파락을 한 뒤에 많은 분들이 손실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연속적으로 재료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당일날에만 국한되는 재료인지 판단하는 자세가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께 꼭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장에도 어떤 엄청난 재료가 나와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CXL 관련주가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사실 HBM 분야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사에서도 밀리면서 고전을 꽤 오랫동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이슈도 계속 이제 납품을 할 거다 아니다, 이러한 이슈가 거듭되면서 네. 사실상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이제 많이 도태된 것이 아니냐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요 CXL이라는 차세대 제품의 그룹에 사활을 걸기로 하면서 오늘 시장에도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 CXL은 CPU와 GPU 중 이제 다른 제품들이 이제 원활하고 좀더 빠르게 연결하는 기술인데, 속도 측면에서만 보면 요 HBM보다는 사실 아래입니다. 근데 확장성 측면에서는 요 CXL이 좀더 월등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요 CXL을 활용을 하면요, 이론상으로는 메모리 용량을 무한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HBM 다음으로 주목하는 이제 제품군이 바로 CXL이라고 할수 있고, 국내 시장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관련주로는 요 엑시콘과 네오셈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오전장에 CXL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초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16,000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 저항대에 걸리면서 지금은 일단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관련주인 이제 엑시콘은 저항대가 지금 약간 좀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탄력성, 즉 저항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오셈보다는 좀더 좋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오늘 6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완벽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일봉 60일선만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동안 요 CXL 이슈와 맞물려서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CXL 관련해서 먼저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싱크풀 모습에서도 이 빨간 원이 아주 크게 그려진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데이트레이딩 할 때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지,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가장 상승률이 뛰어난데 여기에다가 거래 상승률이 높고 또 거래 대금이나 양이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재료의 연속성을 지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CXL 관련주로 엑시콘, 네오셈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해줬고요. 그럼 다음 우리 강세 종목 좀 볼까요? 네, 일단 또 지금 강세 종목으로는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난 코로나 때는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거의 모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는 원인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이슈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일단은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약 바이오 주들이 강하게 시장에서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상승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바이오 종목별 개별 이슈입니다.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가는 바이오 종목만 상승하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 펩트론이라는 이제 종목이 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이제 펩트론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MTA 계약 체결을 이제 시도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MTA란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하는데 요 펩트론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을 추진을 하면서 요 루프원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요 MTA를 체결을 했는데 요 당뇨 비만 치료제가 사실 미국에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크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나라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러한 관심도도 시장에서 점차 증가를 하는 모양새고요. 이로 인해서 펩트론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전고점인 4만 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고 이제 신고가 영역을 도달한 것으로 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강세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조만간 신고가를 뚫어준 만큼 조만간 조정세도 일부 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고가 영역에 도달하면서 4만 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만 원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4만 원 부근에서 일정한 지지 여력이 확인되면 이때 적극적으로 손절을 전고점 라인에 손절선을 설정해 두시고 적극적으로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뇨와 비만 치료제 이슈는 일단 짧게 끝날 이슈는 아니고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와 같은 재료적인 크기 부분에 대해서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제약 바이오 섹터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금리나 이슈가 불거지면 당연히 바이오 쪽에서는 자금이라든지 원료 조달 등에 있어서 이점을 지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의 흐름을 본다면 개별적인 이런 종목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펩트론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었고요. 가격적인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어떤 섹터 한번 볼까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제가 로봇 섹터를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로봇 섹터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CXL,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테마 별개로 지금 개별 테마들이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다음에 일부 로봇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위쪽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로봇주들 중에 유진 로봇과 휴림 로봇 같은 종목
로봇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로봇 관련주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상승할 때 초기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인류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신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업체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벤처 기업들을 상장하는 제도가 이제 있는데 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무 제표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장기 수익이나 가져가는 매매를 했을 때 리스크의 상당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섣불리 스윙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나 회사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매물대도 많고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매매를 자제하면서 추후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등 확실한 실적이 있고 매출저가 확보된 기업들로만 관심 종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브리핑 내용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랑 로봇주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네, 오늘장 또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이런 공장에서 같이 쓴다 이런 연동되는 이슈들이 있어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뭐 말씀해 주시는 걸 종합을 해보면 숫자 찍히는 기업들 좀 보자는 거잖아요. 네, 로봇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네.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투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윤 전문가님이 기다리신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자, 최근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사조 대림과 이제 풍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풍산도 꽤 오늘 시장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테마성이 짙은 종목인데 충분히 대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슈를 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밀과 옥수수 등 곡물 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한정적인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은요. 이 OECD 주요국 중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최저치로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목군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 가격 지수는요. 118.7로 전월 대비 6.3%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나 ETN으로 봤을 때도 옥수수나 밀, ETN, ETF가 오늘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곡물 가격 중에서는 밀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주요 수출국에서 이제 올해 작황에 대한 우려가 가중이 됐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려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식량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헷지주, 즉 지수가 하락할 때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하는 이런 헷지성 이제 종목군들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장마 기간 동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최장기간 장마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로 미뤄 봤을 때 또 우리나라 곡물 시장에도 추가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밀, 옥수수 관련주로는 크게 시장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그다음에 한일사료, 네. 조비, 경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조비와 경농, 기타 종목들은 이제 매매하기 조금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 자체도 평소에 너무 적게 형성이 되고요. 예. 호가창 자체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지 못할 때 팔지 못하고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끼 있게 움직이고 호가창도 탄탄한 종목이
미래생명 자원입니다. 자, 이 미래생명 자원은 건기식 제품, 그다음에 펫 사료, 그다음에 밀 관련주로 시장에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큰 등락폭 없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주가의 등락폭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는 사실 저는 매수하기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지금 이 박스권 보이시죠? 이 박스권에서 지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아주 큰 저항대가 5,900원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5,900원 라인을 돌파 시에 매수를 한번 공략해 보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런 테마주 특성은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슈를 받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조금 프리미엄을 주고 사더라도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 훨씬 리스크가 적은 매매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하나를 더 드리면요. 네. 지금 일단은 오늘 장에서 이런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생명자원 예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대부분도 이러한 박스권 안에서 추가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저항대를 얼마나 강한 수급으로 뚫어주는지 체크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에 임하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미래생명자원 살펴줬습니다. 곡물 관련주인데요. 가격 라인도 제시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에서 이 밖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만한 부분이 없을까요? 지금 어쨌든 하반기도 증시 첫날이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자, 오늘 시장은 사실 7월달은 제가 보기에 매우 혼란스러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증시도 지금 상승폭에서 약간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환율 또한 지금 안정권에 접어들지 못하면서 증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점점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는 조금 장밋빛 전망이 돌고 있지만 저는 다르게 조금 더 7월달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확실하게 모든 거시적 경제 지표들이나 이제 대내적 상황들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얘기 윤한식 전문가와 자세히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